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일찍 들어왔어요. 이제 꽃이 진 것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라늄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직은 제가 제라늄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베란다에 두었었는데 엄청 잘 크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관리도 못 해주고 하면서 그랬는데도 이 아이들이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라늄 종류는 다 모르지만 제라늄 우리가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힘들어서 베란다에는 뭘 두지 않으려고 했으나 예, 이쪽에서 많이 져서 손으로 따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란다가 또 이렇게 사실을 깨끗이 해놓고 나니까 예, 신랑은 지금 출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 뒤에 그림자처럼 보이는 게 브롬페시아 자스민인데요. 이번에 이 아이는 그 옆에 안심 치유정원이라고 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아이 제라늄은 노를란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저희 그 꽃하고 많이 바꾸었어요. 그래서 노를란드라는 제라늄이고요. 네, 이 아이는 제가 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이 꽃이 이렇게 필까요? 안 필까요? 요 자체가 꽃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핑크 판도라라. 예,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핑크 판도라예요. 예, 마치 사탕, 예, 그 주머니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네, 그래요. 예, 예쁘죠? 그래서 또이 아이는요, 예, 노르망디, 프린세스 그레이스라는 아이예요. 노르망디라는 말이 해놔. 노르망디. 예. 프린세스 그레이스라는 아이예요. 팻말이 있었는데. 예. 제라늄 프린세스 그레이스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도 입장은 요렇거든요. 우리가 흔히 봤었던 입장처럼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위드 로망스라는 아이예요. 위드 로망스. 네, 예쁘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죽엽서 꼭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많이 바꿨어요. 네, 요 아이는 AY 꿈길. 네, 꿈길이라는 아이예요. 제라늄 AY 꿈길인데요. 꽃이 요 아이가 지금 예, 다 적어요. 남은 거 모아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잘라주려다가 그러니까 외목대로 지금 살짝 자리 잡아놓은 건데요. 제가 입장은 이렇게 조금 땄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외목대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동글망하게 만들려고 하면 잘라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꽃대가 자라면서 이렇게 가지가 돼 있고요. 꽃대를 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린 다음에, 예, 더 올린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과감히 잘라야 된대요. 근데 과감히 잘라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할수 있을지. 여기도 과감히 잘라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정도는 지금 요 정도에요. 그러니까 한 20, 25cm 정도 올라가서 계속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 네, 여기를 더 올린 다음에, 예, 요 옆순을 따서 계속 올린 다음에, 과감히 여기도 진짜 뚝 잘라야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애목대로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위드 로망스, 예. 외목대로 해서 한번, 예. 키워보려고 하니까. 제가 그, 제라늄을 베란다에 두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잘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방법으로 제라늄을, 그리고 겨울에도 들이지 않았어요.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었죠, 부산이. 그랬을 때, 그거를 기점으로 그렇게 했었던 경험으로 한번 네, 키워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는 뭐죠? 저거 꽃송이가 하나 지네요. 아, 부러졌구나. 부러져서 네, 많이 옮겨 다녀서 네. 이 아이는 시그너트 알바예요. 시그너트 알바 야마모토 네, 97 야마모토 회사에서 만들어낸 시그너트이고요. 네. 그날 저희가 박람회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요 아이가 그때 그 황금 백화등이 마사기, 예,
다 지고 이 아이가 피려고 준비했었는데, 네, 요게 이렇게 많이 피고, 꽃도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거는 맞아 다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고 향 엄청 진해요, 여러분. 향을 주면서 굉장히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조금 이래 나눠내 이걸 두었던 아이들을 요래 데리고 왔어요. 네네. 이 아이는 노를란드, 제라늄 노를란드, 제라늄 판도라, 제라늄 AY 꿈길. 예. 예, 다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볼게요. 예, 이렇게. 이 아이는 프린세스 그레이스가 두 송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프린세스 그레이. 네. 이 아이는 위드 로망스. 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요. 예. 야폰은 여기가 두 송이가 있었던 아이고, 이 야폰 아시죠? 예. 요도 많이 졌죠, 여러분. 요 아이도. 예. 많이 치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두 송이가 다 졌죠. 네. 왜 손으로 또 안 따지네요. 요 아이들은 꽃대들이 작아서요. 꽃은 독특하니 참 예쁜데, 예, 꽃대들이 작아서요. 예, 요렇게 요 아이에게 기대 있었던 아이거든요. 네, 요거는, 예, 온시 코디게라. 집에서 향 맡으려고 조금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에일리, 예. 한 송이는 다 져가는데 미처 관리를 못 해주어서 못 잘라주어서 지금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비도 오고 이래서 일찍 왔습니다. 이 아이도 잘라줘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꽃이 없어서 아쉬워도 잘라주었습니다. 잘랐는데요. 이 아이가 수태에 조금 꼽아놔도 수태에 수분이 있어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잘랐던 거를 여기다 이렇게 꼽아두어 보았습니다. 네. 호접란을 비바채를 밖에 내어 두어 보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체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밖에 두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피었습니다. 여기부터는 깨끗하게 지금 피었거든요. 건조해도 이렇게 피거든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비바채. 그리고 이 아이는 달마중투라는 출란이에요. 달마중투.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네. 요 수국이 잘 없다고 말씀해 주시던데 수국 이름은 잘 몰라요. 네. 요거. 요렇게. 지금 수국꽃이 여러 군데서 달려 있고요. 수국이 이 그거예요. 지금 현재 그 화분은 너무 작아서 예, 가늘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원래는 요 꽃을 보고 분갈이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네. 분갈이 이런 거가 겁이 납니다. 흙에 대해서 분갈이. 네. 브롬펠시아 자스민이 예, 가지치기를 안 하고 이랬더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계속 피고 있어요. 이렇게 피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네, 가위로 빙 눌러서 가늘은 가지에서 저렇게 피었습니다. 네. 작게 해볼게요. 수형 자체가, 네, 요렇습니다. 예, 네. 마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한 것처럼 그냥 자르지 않고 이렇게 두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예, 네, 것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얘지죠? 저기 밑에까지 좋게 돼 있어. 호야, 매화 호야. 네, 이러고 있고요. 스페시오사. 셀프 커피. 입장들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물 준다고 갖고 다니면서. 네. 이 아이들은 참 생명력이 강해요. 네.
조기도 펴 있고요.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크리아나 에드워드 개화 1일째입니다. 기록을 남겨보려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세미알바인데요. 아까 좀 전부 다 벌어졌잖아요. 요것도 갔다가 지금 아사이샵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다시 올 건데 얼마나 벌어질지 또 같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왕눈같이 생겼죠. 정말로 왕눈이 이렇게 커요. 정말로 실제로 보면 왕눈이.